안녕하세요, 짬짬TV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화목 난로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로켓 스토브라고 부르는 거를 1회용으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재료비가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는 들 거예요. 화재 위험이 없는 곳에서 꼭 사용하셔야 되고,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제작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꺾을 수 있는 엘보 하나에 파이프 하나를 제가 미리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박 테이프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5,000원짜리 로켓 스토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좀 찍어주시면 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밖에 바람이 엄청 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전부 다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좀 멀리서 찍어주시면은 고정을 위해서 4인치 블럭 3개를 활용했는데 말이 15,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들어간 재료비가 만원이네요.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면은 괜찮을 만한 제품이에요. 지금 저희가 불을 지금 붙여서 불이 위로 올라오진 않는데 이게 나무를 많이 넣게 되면 요 위쪽 연통으로 로켓처럼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로켓 스토브거든요.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화재 위험이 전혀 없는 곳에서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오늘 화목 스토브, 터보 스토브를 만들어 봤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